안녕하세요, 김차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삼각 트레일러 렌트리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외관은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외부 220V 인입 전기구가 있고요. 12V 시가 소켓, 그리고 여기 서비스 도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엑슬인데 커플러. 이거 그 렌트리는 그 주식회사 LTT,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죠. 그래서 렌트리는 이 관성 브레이크가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유럽식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이 관성 브레이크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미국식 같은 경우는 전기식 브레이크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관성 브레이크는 보시면 여기 주름관, 이제 보이시죠? 고무 주름관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 오버런 커플러에, 히치 커플러에 이제 그 차가 도킹이 되고 브레이크를 밟고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뒷차가, 트레일러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기 안에 실린더를 눌러서 저 이제 엑스 바퀴, 이 트레일러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관성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레일러가 작던 크던 간에 이 관성 브레이크는, 관성 브레이크나 전기식 브레이크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레일러가 이제 카고 트레일러들 뭐 300kg, 200kg짜리들 주행하다가 스웨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차가 앞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뒤에 트레일러 따라오다 이렇게 바람을 맞는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스웨이 현상인데, 여기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좀 잡아주고,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트레일러가 옆으로 와서 잭나이프로 이렇게 쳐버리는, 기역자, 니은자 식으로 견인차를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렌트리는 인증은 740km 인증으로 그 소형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공차 중량일 때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스토리지 박스가 있죠. 이 안에 가스통이 10kg짜리가 두개 들어가 있고, 두 개만 하면은 벌써 20kg 업이에요. 그럼 760이 돼요. 이것만 두 개만 넣어도. 그러면 750kg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앞뒤로 서비스 도어가 있는데, 여기에 용품이 꽤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용품 넣고 그러면 한 1톤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 났을 때 무게를 재자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평상 일상 주행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 사고는 나면 안 되는데 사고 났을 시에는 분명히 그러한 뭔가 페널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허는 무조건 따가지고 소지하고 운행하시라 이거고, 예, 그 정도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도메틱이,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제게 이제 냉장고가 있던 모델이에요. 도메틱 냉장고 3A 전기 가스 그리고 한전 전기 세 가지를 쓸수 있는데, 야, 이 냉장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쓰레기예요. 일단 뭐제 저희 이제 이 도메틱 저제 트레일러에 있던 거는 그냥 뭐 아이스박스 같은 수준. 그래서 이걸 이 카바를 열길 두 개를 열고 열 환풍기로 쓰는 건데, 일단 실내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루마이터 흡기 배기. 근데 여기 케이스가, 여기 또 부러졌는데 여기 케이스가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이게 반찬통 같은 건데 그걸로 제가 지금 다이를 해서 카바를 만든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이제 씌우면은 벌레 유입도 막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옆에는 한전 전기, 여기는 한전 전기 들어가는 거고, 보이시죠? 전선 이렇게
한전 쓰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청수통 청수 입구고요. 여기 서비스 도어. 외관은 크게 뭐볼건 없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은 자동은 아니고 수동 발판. 입구에는 배전반. 여기 배전반 보이시죠? 아유, 이게 이쪽엔 배전반이고요. 위에 오디오 있고 전자레인지. 자, 보이시나? 화면이 좀안 좋죠? 여기 전자레인지 돼 있고, 밑에 한전 돼 있고, 컨트롤러, 배전반 컨트롤러. 그리고 실내는, 자, 이 정도. 위에 상단에는 맥스팬이고요. 저 TV는, 앞에 TV 같은 경우는 붙박이는 아니고 거치형입니다. 주행할 때게 이제 상가기를 접을 때게는 저 앞쪽에다가, 이쪽 앞쪽에다가 수납을 하게 돼 있고요. 저거는 이제 가스버너. 저 아래 보이는 게 이제 아까, 예, 밖에서 보던 히터. 트루마 히터 최고입니다. 아주 좋고요. 가성비 최고예요. 가성비는 아니지. 트루마 히터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 저기 보이면 요게 지금 MD용 그 대륙산 에어컨이에요. DC로 사용이 가능한 에어컨인데 여기가 원래 냉장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다 드러내고 지금 다 나무를 짜서 저렇게 수납장으로 만들고 밑에 공간이 아까우니까 지금 에어컨을 제가 설치를 한 거고요. 네, 에어컨 굳이 아니 아저저저이 에어컨도 우리 일반 그 창문형 에어컨 정도의 성능은 발휘가 안 돼요. 여름에 열대야 때 밤에 잘때어 그때 그냥 조금 좀 눅눅함 없애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냉장고 있던 자리는 밖에 아까 전에 그 환풍구 보셨겠지만 그 환풍구, 저 에어컨도 환풍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에어컨 환풍구로 살린 거고 저거는 그냥 수납장으로 바꿨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낫다고 봅니다. 냉장고가, 아, 너무 좀 거시기 해요, 진짜. 별로, 별로인 거죠, 별로. 그리고 실내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이제 변압배드예요. 밑에가 이제 테이블이 올라오고 패드로 변환이 되는데 이 사이즈는 슈퍼 싱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슈퍼 싱글 사이즈고 그리고 여기가 가스. 이쪽이 이제 가스인데 요것도 실내에서 아 요거 가스는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하게 지금 이 가스 같은 경우도 쓰고 있고요. 예, 그 가스 커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가기를 접을 때 예, 보호되는 커버고요. 이쪽 메인 배드가 왕킹 말고 여자 퀸 여왕 퀸 사이즈 정도 배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메인 배드가. 그리고 이게 이제 수전인데, 저는 수전을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저는. 그냥 물만 한번 담았다 빼봤는데, 이 안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써야 애기들 뭐 세수하고 양치하는 정도인데, 굳이 그것 때문에 물까지 채워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전이고,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창문. 메쉬망 다돼 있고요. 양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창문 다 열리고, 여기 메쉬로 다 이제 모기장 다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맥스팬. 제 거는 맥스팬이 수동이에요. 맥스팬도, 예, 제 거는 맥스팬이 수동인데 이것도 맥스팬도 사랑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가기가 저기 보시면 제 동생이 지금 라구도 상가기를 라구도도 나중에 제가 이제 동생하고 같이 해서 실사용기를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건데 라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각 트레일러의 원조격인데 확실히 쟤네들하고는 틀려요. 쟤네는 이제 실내를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요 판넬 있잖아요.
기본 판넬 안에 내장 요런 판넬 자체도 그 알루미늄 그 엠보 알루미늄으로 해서 하얀색으로 돼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뭐 이걸 제 국산 브랜드 렌트리를 뭐 지금 까는 건 아니고 뭐 차이는 분명히 원조하고는 있더라. 그리고 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딱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어닝 네일, 어닝 네일 알루미늄 네일이고 이게 어닝 심지예요. 이게 어닝 심지인데 이걸 왜 달아놨냐면 이게 렌트리가 실내가 이제 공간 활용을 하려면 옷걸이가 없어요. 옷을 막 이런데 바닥에 놔두고 막 이 선반에 놔두고 이런데 막 놔두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막 어수선하고 난잡해.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지금 다이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오링을 다 달 겁니다. 이건 리벳 작업으로 다 친 거고요. 이거 이 상판 자체 알루미늄 시트가 굉장히 얇아서 피스 작업하게 되면은 옷이 겨울옷 같은 경우 무겁지 않습니까?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리벳 작업을 해준 거고요. 40파이 리벳으로 지금 받고 이거 삼각이 쓰시는 분들 중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오링을 달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한 다섯 개 정도 다 박아서 여기다 이제 옷걸이로 이렇게 걸 거예요. 옷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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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섭이 심하겠죠. 생활하는데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오링만 달면 되고요. 옷걸이 삼각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옷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특별한 부분은 없고 커튼 그 렌트리가 이제 라구드보다 좋은 점 하나. 자, 이 창문 투명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루가 여기가 지금 아루가 다른 그 A라이너나 제이코나 뭐 라고드는 이제 투명창이 요렇게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요거는 투명창이 굉장히 아루가 좋아서 앉아서 충분히 여기서 생활이 되고요. 그 정도 차이. 전반적으로 뭐 일단 뭐 간단하죠. 삼각에는 크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고 지하주차장 주차 가능하고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스웨이 현상하고 피치테일 현상에서 조금. 자, 동생은 먼저 지금 가고 있고요. 삼각이는 일단은 스웨이 현상하고 피치테일 현상에서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기 접히는 부분 지금 동생 거 나가는 거 보셨겠지만 딱 요 정도까지 접히니까 측바람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주행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모하비로 견인하고 있는데 견인할 때 스트레스는 전혀 저는 없어요. 일반 카라반보단 당연히 견인 스트레스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네, 구조상 그러하고요. 뭐 대략적으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네, 엑셀은 1500k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저 알코 엑셀이 들어가 있고요. 저 오버런 저기 관성 브레이크 있죠. 저 이 차체 저기 그 견인고리 저쪽부터 저 뒷바퀴 축 저걸 엑셀이라고 하는데 저기를 엑셀이라고 하는 건데 하중이 1500km까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